와. 떨어뜨리면 또 그게 데미지니까. 뺐다 끼워줘. 엔드게임 캡틴 피규어를 최초로.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피규어 커스텀 특집을 해볼 텐데요. 셀럽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더거츠에서 노래하고 땅콩소녀에서 피규어하는 정이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내 동생 이야기. 아, 드디어 출연했네요. 와, 너무 출연하고 싶었어요, 진짜. 피규어로 친해져가지고. 네. 맞아요. 홍보 한번 하세요. 아, 저는 땅콩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노래도 하고 이제 피규어도 같이 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특집에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피규어 커스텀을 하고 있는 아이언 데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원머신 팔 부러졌을 때 수리해 주신 분. 맞아. 뭐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메이크업 좀 하신 건데 샵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와이프가 또 출연한다니까. 아, 부산에서부터 지금 메이크업 하고 오신 거예요? 발랐다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바르고. 아, 또 리터치까지. 아. 커스텀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일단 여쭤볼게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커스텀 쪽에서는 그럼 약간 샛별 네. 느낌인가요? 오래된 장인분들에 비해서는 좀 샛별일 수도 있는데 네. 액피에서는 3년 정도면 좀 아, 오래된 그래도 좀 괜찮아요. 어, 오늘 또 네. 멋진 작품들을 많이 빌려오셨더라고요. 제게 하나도 없습니다. 커스텀 이제 네. 의뢰하신 분들 드렸다가 오늘 이상훈 TV 나온다고 해서 네네네. 다시 수고해 오셨다고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아니요, 이상훈 TV 나간다니까 네. 오히려 다 들고 가라고. 필요한 거 뭐 있냐, 뭐 더 줄 거 없냐 물어보시고 막. 만약에 가져와서 뭐 파손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리해서 제가 보내드리면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거의 데미지 버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네. 떨어뜨리면 또 그게 데미지니까.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네. 얘기도 있는데요. 아, 아니요. 상훈 씨도 많이 떨어뜨리시죠. 두 분은 어떤 인연이 있어요? 제가 핫토이를 모은 지 한 5년 됐는데 네. 에픽카페에서 채워줬는데 원래는 이렇게 커스텀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장난으로 이렇게 몇 개를 막 만들더라고요. 제 거를 이제 보냈는데 너무 잘해서 첫 커스텀한 제품을 또 제가 샀거든요. 마크3. 아, 그래요? 아, 준 건 아니고 샀죠? 아, 샀죠. 이거 뭐예요? 마크3. 아, 이거 세 장 줬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는 그런 피규어가 아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한 채밖에 없는 나만의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그런 피규어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다가 좀 심심하시면 아이언데디랑 땅콩소년도 구독을 조금 눌러주세요. 심심하지 않아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하나씩 우리 이한군의 제가 보조를 할게요. 오늘 뭐 조회수 막 많이 나오려고 일부러 막 떨어뜨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편하게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진지하게. 걸로 제일 처음 했던 거? 그게 제가 제가 갖고 있는 건 그럼 제 네, 거를 네, 먼저 아 본인 거를 네, 제 거를 오, 오 예. 직접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맡더라고요. 자랑하려고 예. 이 친구한테 한 4개 정도로 의뢰를 맡겼어요. 제가 겐트리를 구매를 하면서 겐트리 안에 넣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첫 작품이래요. 처음으로 아. 커스텀한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첫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이언맨을 처음으로 한 작품. 아이언맨 네. 처음에는 저도 핫토이는 커스텀한 게 부담스러우니까 얘가 시세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이건 이제 네. 여러분 다이캐스트가 아니고 이런 플라스틱 모델이 구버전. 구버전. 네, 구버전. 연습삼아 데미지 커스텀을 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한테 판 거다. 안 판다는 형님이 사러 계속 쏘르셨잖아요. 그을린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마스크! 잠시만요. 마스크에도 있어요. 고양이가 합치는 느낌인데요. 진짜가 한 느낌. 그래도 제가 산 거니까 좀 좋게 좀 이렇게 총알 자국도 많이. 오, 총알 자국! 아, 그렇죠. 여기 총알 자국은 뭔지 있어요. 이거는 풀어진 거죠? 실제 데미지 아닌 것 같은데. 데미지라고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데미지인가요? 분실... 1편에서 활약했을 때 기체인데 이렇게 좀 까맣게 탄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는 제가 좀 궁금하네요. 탱크 이렇게 탕 터뜨리잖아요. 네네. 그 장면에 똑같이 나오던데요? 맞죠? 그거 보신 거죠? 원래 안 그런... 아니 그런... 아, 좀 얘가 톤을 좀 다운시켰어요. 당황하신 거 그래서 제가 첫 작품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네. 판매를 좀 꺼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굳이 또 호구 한 명이 와가지고 내가 이걸 사겠다. 네. 이 이상의 것들을 제가 지금 네, 네. 담고 있으니까 아. 솔직히 성에 좀 안 차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마크4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크4? 네. 이거 좀... 와... 이거 되게 열심히 잘했네. 네, 이걸 못 만지겠는데요, 이거를? 이건 이제 마크4의 해치 오픈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친한 형님분이 네.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봐줄 수 있겠는가고 부담이 되긴 했지만 아, 진짜 멋있어요. 네, 그래도 지인분이 망쳐도 괜찮다. 대리님이 믿으니까. 아이언맨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합쳐진 거. 아, 그래. 네. 어쩐지 이게 이렇게 벌렸는데도 뭐가 꽉 차있는 아, 느낌이네요. 그쵸, 그쵸. 원래 보면 마크4를 열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에 이 살들을 다 제가 블라인딩하고 도려내서 본즈
있잖아요. 마크 41 안에 기믹들을 제가 다 은색으로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들을 떼서 붙인 거죠. 두 채 갖춰진 거네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 최초 국내 최초로 시도를 자부심. 아, 최초. 네. 이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주가 잠깐 시세가 올랐던 적이 있어서. 아,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 하토이 피규어의 시장을 좌우한다.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 아니 뭐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아, 네 그때 당시에 잠시 좀 본주가 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어떤 거 갖고 가요, 작가님? 마크2. 마크2? 오! 오! 아, 이거 언니씨도 있는데, 내 것보다 훨씬 멋있는데. 우와. 우와. 아, 얘가 진짜 예. 제일 고생을 많이 했죠. 아. 얘도 본즈에다 그러면 입힌 건가요? 네, 그렇죠. 똑같죠. 볼륨감이 장난 아닌데요? 이것도 두 개 납친 거예요? 그렇죠. 안에 본즈 기체가 있으니까 거기 위에 장갑을 또 입히다 보니까 걸크가 좀 더. 이거 뭐 움직이나요? 그럼 한번 이렇게 좀 벌려볼까요? 액션이 되나요? 아니요, 이게 액션이 된다기보다는 장갑이 많이 입혀지다 보니까 범위가 좀 힘들어진 거죠. 아. 대신 아, 얘는 네. 본즈. 트릭이 있어가지고 자석으로 뺐다 끼워줬다 하는 거죠. 여기 다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열리는 느낌을. 야, 이거 진짜 잘했다. 얼리시드 원래 보면 이렇게 DP를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이 볼륨감도 장난 아니고. 이건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 제대로 재보진 않았는데 이때는 제가 톡으로 하나 빌비 다 짜고. 지금 톡으로 하네요? 지금은 샀대요 기계를. 초음파 커팅기를 40만 주고 구입해가지고. 해야 돼요. 괜찮대요. 나 제가 또 보수한대요. 가슴이 이렇게 열리는 이런 부분이 진짜 너무 멋있대요. 그 혹시 불 들어오나요? 그거는 아니요. 불은 그 안 들어와요. 다음 또 가. 네네. 마크 세븐으로. 오. 이거 대박. 내가 이거 아이언맨 인스타에 보고 네네. 나 이거 하고 싶다고 네, 그렇죠, 이거 막 그렇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아, 제가 영화처럼 완전히 입히는 장면을 인스타랑 유튜브에 이걸 올렸는데 조회수가 제 기준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해외 컬렉터 분들도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다른 작가분들이 많이 하셨어가지고 아, 이거는... 해도 별 차이가 없겠다 싶고 그러면 이제 좀 이걸 입히는 모습을 영화처럼 컬렉터 분들이 보고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존의 네. 정작 커스텀 수트에다가 112 파츠를 대신 여러분 혹시나 여기 풀 영상 보고 싶으시면 아이언디비 네, 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거울은 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원래 떨어지는 장면이니까 일반 저런 베이스보다는 네. 이게 액션 베이스 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명판만 바꿔가지고 아, 여기 아, 보면 디테일하게 아이언디비 작품이라고 오, 에? 마크 세븐 헤 이제 슈터 겐트리 아니 뭐 글씨를 쥐똥마크 써가지고 이게 돋보기 좀 가져와요. 예, 여기 지금 저음인 줄 알았어. 글씨체를 좀 더 크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작게? 이게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따준 거예요, 지금. 글씨가 있다는 것도. 캡틴으로 할까요? 캡틴이요? 캡틴, 제가 이거 보시잖아요. 지금 캡틴이 네네. 11명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있는 없는 다른 겁니다. 이거 뭐예요? 디즈니 한정. 나 없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엔딩 게임 캡틴 피규어를 최초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빨리 누르세요. 에픽 카페 유명하신 분이신데 네. 트랙맨님이라고 계세요.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왔던. 아 진짜요? 네. 내 동기네 나도 세상에 이런 일. 그렇죠, 그렇죠. 상우 씨 다음인가 그전이니까 나오셨어요. 지인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대로 구우신 거를 데미지 커스텀을 할 건데 누구한테 맡길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저에게 또 맡겨주셔가지고 다른 분들 많은데 저희한테 이제 맡겨주시니까 저는 부담도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렴이 피규어들이나 흔한 네, 피규어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부담이 좀 없을 텐데 네네. 한정판에 지금 이거 그렇죠. 국내 이거 지금 몇 대 없을걸요? 제가 아는 동생이 이거를 구했는데 가져오는데 막 100만 원 들었다. 네? 이게 피규어 가격에 관세랑 송료랑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었죠. 와 방패도 좀 보고 싶죠. 이건 원래 들어있는 거죠 방패는? 방패는 디즈니 아니 방패는 또 다른 분한테 맡기셨다 하시죠. 아 이분을 데리고 와야지. 나 이렇게 방패가 제일 멋있었어 여기서. 못 믿어. 약간 아니 아니요 방패만 아 방패만 다른 분이 하셨고 나머지는 제가 다 했죠. 방패 형이 잘하고 있어. 방패 진짜 멋있다. 방패 멋있어. 방패 멋있어. 헤드 위주로 좀 많이 써 있어. 아 헤드 방패 와 방패 저거 진짜 탐나. 헤드가 네, 네. 네. 마지막에 어벤져스 어셈블 그런 표정 제대로 어디 세멘바닥에 많이 끌리죠. 또 디테일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또 있어요. 타노스한테 허벅지 칼을 맞은 허벅지. 이거 찾는다고 제가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봤거든요. 보면 여기 다리랑 여기 방패 이렇게 쫄 때 네, 여기 보면 상처 있잖아요. 여기 스크래치 난 부분. 아 여러분 이거 대박입니다. 우리가 원래 디즈니 한정판으로 나온 엔드게임 캡틴을 영화 고증에 맞춰서 여기까지인 거랑 허벅지 여기 찔린 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했다. 어, 멸리를도 하셨네요? 네, 멸리는 제가 했죠. 네. 아,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 네. 아. 수집하시는 분들은 네. 영화를 보실 때, 아, 얘는 나올 것 같다, 아, 얘는 꼭 사야 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같이 이제 커스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 부분 꼭 내가 커스텀 해야지. 아. 이제 보면서 여기 스크래치인데요. 꼭 내가 이걸 살리겠다. 여기 이 부분 살려야지. 아. 뭐, 디오라마 같은 아. 경우에도 이게 세트가 나오면, 아, 저건 내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창작으로 해서 좀 더 멋있게 바꿔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랑 좀 다르네. 우리는 영화 보고 아 300만 원 깨지고 아 이번에는 250 정도 드리고 이렇게 생각. 네네. 어, 뭘 사지 말까? 공감됐죠. 공감됐어. 나는 아 저거는 사고 싶은데 참아야겠다 막 이러면. 그렇죠. 좋습니다. 또 있나요?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엔드 게임 버전 캐릭터들은 네. 다 데미지를 입혀가지고. 데미지 버전이구나. 오. 아. 오. 어머 까였어. 아였어. 아였어. 여기 아였어. 아야. 그 명장면 있잖아요. 토니한테 네 원할 때 근데 어, 원하는데 네. 손가락은 2인데요? 아, 원하는 손가락이 아니 본... 어, 이러면 지금 10, 뭐 6만 몇 천분의 1 중에 2잖아요 그러면 본체가 인피니트 워 3 버전 본체를 데미지만 입힌 거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이 이게 없던 것 같은데? 그럼 없는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라도 아니 하나를 일부러 우리 약간 네네. 드라이기 해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아 이거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아, 저도 맡겼거든요? 똑같은 거? 제 거보다 더 고충 있게 해주신 거 같은데? 아니 형은 그때 어. 인피니트 워 버전으로 해달라 하셔가지고 아, 그 다른가요? 이제, 예, 타이탄 전투 때 이제 타이탄 전투 때 다친 거랑 네 그렇죠 아, 엔드게임 다친 거랑 다르지 제 거 갖고 와도 되나요? 아, 왜 이렇게 자꾸 네 걸 자랑하는 거야? 아니 땅콩소년 화이팅! 아 땅콩소년에서 해요! 엔드게임 때는 이렇게 이마 위에 상처가 있어서 아이언맨에게 이렇게 했던 느낌이고 타이탄 전투에서는 진짜 타노스랑 진짜 연락이 터지잖아요. 연락이 싸울 때 타임스톤을 꺼내줄 때 아, 네. 그럴 때도 많이 다쳤던 닥터 스트레인지 엔드게임 버전과 인피니티 워 버전의 데미지 커스텀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 이거는 박스를 지금 일단 박스부터가 커스텀이네요. 아이언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는 없는데 네. 창작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건 없는 작품. 네, 아. 약간 영화 고증이 아니라 로건이 아이언의 슈트를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일 애착가는 작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이거 꼭 이제 상주분들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박스도 좀 소개해주세요. 이게 어디 박스를 또 커스텀하신 거예요? 아, 이게 원래 이제 검은색으로 된 박스인데요. 아, 도색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다 와이프가 네. 따져가지고 아, 제가 이제 보면 오. 예, 보증서까지 이거는 보증서요? 아이언데디가 만들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이언데디가 만들었고 이게 주인이 지금 김영희님으로 보이는데요 예, 멋있다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알아요 어떤 걸? 전 몰라요 실버 센츄리요 오 맞아요 마크 33 오 맞습니다 네, 역시. 그거 그거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커스텀 먼저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있으시고 아, 네. 저희 친한 형님께서 똑같이 원래 해달랬는데 이번에는 좀 똑같은 것보다는 저만의 스타일로 좀 다른 느낌으로 가고 싶고 그리고 원래 이게 무광으로 된 도색 작품이었는데 아이언맨 그래도 크롬 도색으로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도색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쫙 지금 파란색의 금빛이 보이는 소트 느낌으로만 네네. 이제 따지자면 저는 네네. 이제 블루 스틸과 마이너스를 합쳐놓은 이제 색감의 디자인은 실버 센츄리요 블루 스틸도 똑같은 디자인이니까 네. 아, 요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보증서. 야, 이게 헤드가 114도 114. 아, 114. 플로까지 요렇게 원래 있던 걸로 제가 떼 가지고. 아, 떼 가지고 붙인 거야. 이것도 뭐야? 아, 이거 제가 다 잘랐어요. 오. 마스크. 울버린 대박이다. 그렇잖아요. 대박이다. 이거 제가 직접 제작해 가지고. 아이언 울버린이네요. 와. 명판 네. 와, 명판도. 어? 요거는 이거는 원래 네, 실버 센츄리요. 그 또 제가 느낌대로 그냥 도색을 한 거죠. 이건 원래 있는 데미지 파츠를 네, 도색 네. 똑같이 하신 거고. 잘했다, 잘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조금 더 규모가 큰 작품들이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와, 이거 뭡니까? 아이언맨 2 보면 레이싱 전투신이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을 제가 디오라마로 표현한 거죠. 가방이 펼쳐지고 입혀지는 장면과 싸우고 난 다음에 데미지를 입고 나중에 벗겨지는 장면을 묘사한 거죠. 이게 딱 영화 고증이고 작품을 만들 때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얘들까지는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순접으로 붙였는데 이제 얘들은 자석을 붙이는 자석이에요? 탈부착이 되게끔 자석을 붙여서 얘들은 또 이제 관절을 심어가지고 우와 진짜요? 이렇게 열리네 이렇게 우와 쉬. 이거 신기하다 경기장도 사실 이거 디오라마인 것 같거든요 네네 요거도 지금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가방 이제 열리는 걸 표현한 거죠 오 선택한 거예요 전원이잖아요 전선은 이제 아이언맨 안에 라이트가 있잖아요, LED. 네. 거기 전선을 떼가지고 네. 재활용한 거죠. 리플래시까지 해서 커스텀해서 전시하시는 거예요, 네네. 디오라마로. 네, 그죠. 자동차까지 있으면 좋은데. 2월달 계획은 디오라마 이제 레이싱
커스텀까지. 자동차 뭐 반잘림 말고. 네, 반잘림. 어, 요거는 겐트리 머신인데요. 이게 제가 이상훈 TV 나온다고 아직 공개 안 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빠밤. 앞에 보여드린 거는 마크 4 데미지 버전 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영화 고증을 살려가지고 스타크 엑스포에서 헬기에서 예, 뛰어내린 다음 이제 겐트리가 이제 하나씩 벗겨주는 거죠. 이게 헬멧도 보면 제가 다 와. 해체해가지고 연 다음에 와, 이렇게 열리게 돼요. 예, 자석으로 오. 붙여가지고. 얘도 관절 있나요? 그렇죠. 여기 보면 손이랑 팔에 입혀진 장갑들이 여기 겐트리가 뽑아가는 그런. 아, 뽑아가는 거. 하나 뽑혔구나. 왼팔 뽑혔고 지금 오른팔 뽑을 차례구나. 비대칭으로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얘도 다 입혀집니다. 하체도 다 입혀집니다. 아까 마크5처럼 탈부착이 다 되게 관절까지 심어가지고. 실버 센츄리온은 사연이 있는 작품인데. 아, 이게요? 고증과는 다르게 다리가 이렇게 하나. 와, 이거 어려웠어요.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의뢰주신 분이 집에 불이 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는 것 중에 그나마 아이고. 얘가 다리 한쪽이 없는데 사람 다리를 붙여 가지고 그런 느낌을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그 붙인 거구나. 네, 관절도 다 가동이 되겠고요. 관절도 다 아~ 좀 파손도 많이 냈고 실제로 좀 불이 걸린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찌그러진 느낌도 진짜 리얼이네. 네. 또 벗었네요. 벗기는 거 좋아. 벗기는 거 좋아하는 거야. 유일하게 여기서 제 거 지하이조의 홈쉐도우를 네. 피첸 M32라는 바디를 써가지고 네. 스티커 뭐예요? 문신. 예, 문신이네. 이게 좀 아, 떨어졌는데? 아, 이거를 원래 도색을 하니까 피첸 바디가 도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 칼이랑 루즈들은 다 원래 있는 것들이고 네, 있는 것들이고 여기에 아예 그냥 바디를 바꾸신 거예요? 네, 바디 바꾸고 이제 흉터 부분을 제가 퍼티를 올려가지고 만들었죠. 들어보면 일반 피규어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의 두 배 네. 가까이 무거워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요? 피첸 바디가 원래 분 같은 게 좀 있어요. 분? 하얗게. 가루요? 아, 가얗게. 아, 그러면 그냥 그 원본이 아니고 데미지만 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인 대색? 아니요, 아니요. 그냥 불로 닦으니까 그 분이 다 없어지면서 그거 왜 이렇게 한 거야? 끝났네. 어, 호스 한 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아 그래도 피부톤을 살렸다. 피부톤 아 닦아서 아. 물로 닦아서 피부톤을 살렸다. 피첸 소장하신 분들은 분을 닦아내 보시면 이렇게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진짜 같다. 아이언 대디님의 꿀팁. 오유. 이거 제 개인적으로 전 이게 제일 멋있어요. 와 로건. 로건. 이게 114 로건이에요? 네 그렇죠. 와 칠갑돼 있는데 피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 총알 맞은 자국 같은 거. 제가 영화 보고 예 디테일 보고 살려가지고 와, 나 이거 얼굴... 진짜 멋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아이언 데디님의 멋진 작품들을 다 이상훈 TV까지 직접 가져오셔서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봤습니다. 너무 하나하나 진짜 주옥 같은 작품들 많이 봤고 출연하신 소감을 한 말씀 또 해주시면. 어 저도 같은 상추고 출연하고 싶었고 항상 매번 보면서 작품을 더 멋있게 만들어서 이상훈 TV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는 날이 오길만을 2년 정도 기다렸어요. 어, 2년이나 기다렸어요? 내가 한지 2년 됐는데 그럼 딱 그때부터 시작부터 처음에 저 인스타 보시고 댓글로. 한번 출연하시죠, 그렇게. 아, 맞아요. 30만 됐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될 줄 몰랐네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없을 때 나와야 좀 덜 부담이 되는데. 저도 유튜브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커스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우리가 인연을 맺어서 서로 이렇게 자리에서 만나니까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 군도 네. 오늘 또 함께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는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네? 이상훈 TV에. 저는 뭐 부담 없이 끝인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인사 안 하고, 또 다음에 봬요. 이따가 좀 이따가 뭐 이렇게 하면 돼. 혹시나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나 이 커스텀 장인 아닌데, 이 커스텀 작가님 아닌데, 좀 추천해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알아보고 또 좋은 작품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성품뿐만 아니라 이제 커스텀 세계까지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 이상훈 TV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따르르릉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르르릉